친구들 안녕!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나요? 네. 오늘 선생님은 바깥 나들이 갔다 왔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강변을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네. 자, 오늘은 또 파닉스를 배워봐야죠. 네.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가르쳐 줄 내용은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AEIOU 모음에 대한 장모음으로서 여러 가지를 배웠죠. 그런데 거기에서, 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나와서 선생님이 추가로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배울 것은 OW에 대한 거예요. 자, 여기도 선생님이 해놨죠. OW라는 글자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읽냐 이러면 OW는 두 가지 소리가 나요. OW는 두 가지 소리가 나요. 네, OW가 cow 이럴 때처럼 ow 이런 소리가 나고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오늘 할 거예요. O로 소리가 나요. 네, OW가 O로 소리 나는 거 오늘 하겠어요. 자, OW를 구성하는 글자 10가지를 오늘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뭐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네. OW는 O로 소리가 나요. 여기 위에 줄 있죠? 줄이 있으면 어떡해요? 이름대로 소리를 내요. 그래서 OW는 O로 소리가 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L 를 집어넣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높은, low는 낮은 하는 뜻이죠. 그래서 low, low, low 이렇게 되죠. 여기에 S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sl, s, s, l, o, sl 이렇게요. sl, o, slow. slow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빨리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fast 하게 빨리빨리 가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가는 거는 slow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할 때 토끼가 어떻게 했죠? fast 빨리빨리 갔죠. 그런데 거북이는요, 천천히 갔죠. 그죠? slow, slow, slow 하게 갔죠. 다시요, low, slow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 O, O, W가 O, O, B, B, BO, B, B, BO. BO는요, 이 글자 B, O, W는 소리가 두 가지예요. 소리가 두 가지예요. 아까처럼 우리가 O가 L 소리가 있고 O 소리가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배울 거는 bow 이렇게 하는데요. bow, 예, bow 이 소리가 있어요. 이 bow 이 소리가 할 때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하죠. 어떨 때 bow 소리가 나고 어떨 때 bow 소리가 나지? 이러면 선생님도 외우기 힘들어서 이렇게 외웠어요. Attention, bow. Attention, bow. 그래서 인사할 때는요, bow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리본이라고 할 때는 bow 이래서요. 우리가 나비 넥타이 있죠? 그거를 bow tie 이렇게 해요. 타이는 넥타이 할때 목이 4개예요. 4개에다가 묶어요. 타이. 그래서 아빠 넥타이죠. 아빠 넥타이죠. 목에다가 묶으니까 넥타이예요. 자, 넥타이가 있고 나비 리본처럼 생긴 타이가 있어요. 그런 타이는 bow tie, bow tie, bow tie 이렇게요. 그러면 attention bow, 그다음 bow 이렇게 된다 했죠. bow tie. 그래서 bow, bow, bow 이렇게 읽죠. 네, 그러면 여기에 bow에다가 L 사운드를 끝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어떤 소리가 될까요? bow a bow, bow a bow 이렇게 되죠. 이까지는 bow, 그 다음에 L 사운드 어 넣으면 bow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릇요, 우리 밥그릇, 국그릇 같은 것을 뭐라고 해요? bow 이렇게 말하죠. 네. O, W, O, R을 넣으면요, R은
모양을 우 상태로 내밀으라 그랬죠? row, row, r or row, row or o row, row. 자, row에다가 c자를 앞에 더 붙이면 크르 크르 크로우, 크르 크르 크로우, 크르 크르 크로우. 네, 그럼 c 대신에 g를 넣으면요, 그르 그르 그로우, 그르 그르 그로우 되죠. 자, 로우는요,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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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boat, 보트를 저어라 할 때요, 노를 졌다는 뜻이 로우예요. 로우. 그 다음 네, 크 크르 크르 크로우, 까마귀예요. 크로우, 까마귀요. 네, 쥐그 그 그르 그르 그로우, 이거는 자라다, 성장하다 하는 말이 grow예요. 성장, grow. 네. 그 다음, 그 다음 여기 이거 다음에 다른 걸 또 해보죠. 네. 자, 이번에는 O, W가 들어가는 O, O, 음을 넣어서 음, O, Mo, 음, O, Mo. 네. 모 하면 잔디를 깎다는 뜻이에요. 그 잔디를 lawn이라는 말로도 쓰거든요. lawn mower 이러면은 잔디 깎기를 얘기하고, 모 하면 잔디를 깎다 이런 말로도 써요. 자, 그 다음 t를 넣으면 to, o, toe, to, o, toe, toe 하면 뭔지 아세요? 네, 견인할 때요. 자동차를 견인하다, tow예요. 견인하다. 자, 그 다음에는 스느 스느 스노우, 스느 스느 스노우. 이게 스노우가 눈이죠. 네, snow is falling, snow is falling. 네, 이거는 유리 슐레비츠라는 작가님의 스노우, 눈이에요. 스노우라는 작품이에요. 칼데콧 안어상을 받은 작품이죠. 여기도 나와있죠. 똑같이 S-N-O-W, snow. 이 글자 위에도 눈이 내렸네요. snow, 눈이에요. 배운 단어를 바탕으로 우리 줄긋기를 한번 해보죠. 자, 친구들, 여기에 O-W가 들어가는 글자로 구성된 그림이 있죠. 네, 여기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네, 리본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리본이라 하는 거요. 보우타이 이럴 때 보우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보우, 브, 오, 보우, 브, 오, 보우는 어디 소리에 해당하나요? 이건 오, 이건 어. 어디에 해당해요? 오. 네, 아까 금방 유리 슐레비츠의 스노우 하는 작품을 선생님이 소개해줬죠. 네, 여기 스노우, 스노우. 네, 스노우, 오 소리가 나요. 여기 시리얼 먹으려고 선생님이 시리얼 그려놓은 거예요. 네, 시리얼이에요. 보어, 보어. 네, 여기 까마귀는요, 크로우, 크로우. 네, 여기 지금 견인되고 있죠. 네, 커다란 차가 지금 뒤에 차를 견인하고 있어요. 토우, 토우. 네, 그 다음 여기는요, 식물이 여기에서 요만큼 컸다가 점점 자라고 있죠. grow, 그르 그르 grow. 네,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아요. 낮아요. low, 낮아요. low. 네, 그 다음 여기 봐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경주를. 근데 토끼는 빨리 달려요. 거북이는 천천히 달려요. 그죠? 네, 그래서 슬로우, 슬로우하게 달리죠. 슬로우. 네, 다음 여기는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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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보트 할 때 로우라 그랬죠. 네, 노를 졌다 이렇게 배에, 이게 노죠. 노를 졌다 할 때 로우, 로우. 네, 그 다음 여기는 모우, 모우. 네, 잔디를 지금 깎고 있어요. 잔디를 깎다 하는 거죠. 모우. 미국에는 단독주택에 주택 앞에 앞마당에 잔디가 이렇게 자라죠. 그런데 우리나라랑 토양이 달라서 미국 잔디는 진짜 잘 자라요. 그러면
잔디를 깎기 싫다고 잔디 안 깎고 수북하게 잔디가 자라도록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벌금을 물어요. 벌금을. 잔디도 제때제때 깎아야지 잔디를 빨리 안 깎아주면 벌금을 문답니다. 네,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죠? 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죠. 네. 네. 여기 보면요. 여기 tower. 탑이 아주 높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의자처럼 아주 낮은 거죠. 그래서 낮은 하는 뜻이 low. L 사운드를 내서 low. 네. 그래서 이렇게 쓰죠. 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거북이 친구는 천천히 느릿느릿 가요. 그래서 천천히 가요. slow. 슬로우 이렇게 되죠. 슬로우. 네. 자, 다음입니다. 여기에 네, 여기 나비 넥타이에 bow tie. 네. 여기도 리본 bow 이렇게 되죠. bow. 이거는 bow에다가 bow 이렇게 되죠. 노를 졌다. 네. row. 얘는 crow. 네. crow 이렇게 되죠. crow 이렇게 되죠. 네. 자, 여기는 뭐예요? 그르그르 그로우. 네. 그르 오우 그로우. 아, 견인합니다. 견인. 투 오우 토우. 얘는요. 눈이에요. 그죠? 눈 여기 원래는 하얀색이죠. 눈이 내리죠. 그래서 예, 눈이 내리는 거 손으로 받아봐도 이런 모양이 나오죠. 네. 스노우. 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단어요. OW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 읽기를 한번 해보죠. 네. 네, 한번 읽어봐요. snow, 그르 오우 그로우. 다음에 bow 오우 bow. 그 다음 bow 오우 bow. 슬 오우 슬로우. 네. 여기에 있는 붉은색으로 된 건 뭐예요? 네. A 소리가 나려면 E로 끝나야 해요. 그 규칙이죠. All, Ace, Race 이렇게 되죠. 네.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FALL 하는 거죠. 여기에 AL이 오면 R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Dog, Shopping. 네. 그 다음 hot 이럴 때 나오는 오아 소리예요. 그래서 bu a o ba 이렇게 되죠. bu a o ba. 예, 이거 공이에요. ba. 그 여기도 fu a o fa. ing는 in으로 소리네요. falling 이렇게 돼요. 네. 그 다음 규칙이 a r e와 a i R은 소리가 같아요. 그래서 air, 그래서 A 넣으면은 hair, 머리카락이죠. 여기도 air, hair, 이래서 산토끼가 됩니다. 산토끼. 그 다음 EA가 오면 E로 소리가 나요. 배웠죠. 네, 그런데 EA는 소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EA 소리는 세 가지예요. EA가 E 소리 나는 거 배웠죠? 여기에서는 에, 단모음에 에, 이 소리가 나요.
head, head, 머리요. sweater 할 때요. 에에에 소리가 나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소리는 A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요, steak 할 때는 A로 소리가 나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snow is falling. Snow is falling. Crow drinks water in a bowl. Crow drinks water in a bowl. A turtle and a hare have a race. A turtle and a hare have a race. They put on a bow on their head. They put on a bow on their head. 다음. The turtle goes slow. Then the hare. The turtle goes slow. Then the hare. 자, snow is falling. Crow drinks water in a bowl. A turtle and a hare have a race. They put on a bow on their head. The turtle goes slow, then the hare. 네? Snow is falling. 눈이 내리고 있어요. Crow drinks water. 까마귀가 물을 마셔요. In a bowl. 네, 물. bowl 안에 있는 네, a turtle and a hare 거북이와 토끼가 have a race 경주를 해요. They put on a bow 네, bow 리본이죠. 리본을 묶었어요. 리본을 썼어요. On their head 머리에다가 the turtle goes slow 예, 거북이는 천천히 가요. Then the hare 뭐예요? 산토끼보다 네. Snow is falling. Crow drinks water in a bowl. A turtle and a hare have a race. They put on a bow on their head. The turtle goes slower than the hare. 자,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좀 어려웠나요? 네. 이제는 선생님이 자꾸 설명을 많이 해주려고 해요. 앞에서 배운 것도 많기 때문에요. 그 배운 거 복습해 가면서 새로운 거 하고 같이 소개를 자꾸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 네, 친구들 안녕!